CN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덕구청에서 가족 봉사단이 모여 흙공예를 만드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박오덕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모여 흙공예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대덕구청 청년관에서 가족봉사단이 모여 대전천에 투하할 흙공예를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알고 가족들이 동참하여 흙공예를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 하천 정화를 위하여 만드는 것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가족 간의 이제 끈끈한 유대감이라든지 아니 친밀감이 조금 더 향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지구를 살리는데 약간 그런 뭐 좋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이들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흙공 만들기뿐만이 아니라 다음번에 가족 봉사단 분들이 좀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에 감사하는 구청장의 격려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깨끗하게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온전히 잘 물려줘야 되는데 하천 물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연 환경을 회복하는 그러한 운동인데 가족이 함께하는 이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가족 간의 정도 느끼면서 우리가 또 지구를 또 깨끗하게 보존도 하면서 큰 효과를 누리는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토에 발효 파우더와 EM을 잘 섞어서 흙공예를 만드는 방법과 발효가 잘될수 있도록 박스에 차곡차곡 담아서 발효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듣고 흙공예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봉사단에 참여한 어린이는 부모님과 함께 흙공예를 처음 만들어 보았는데 지구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이해흑공은 하천에 던지면 하천이 깨끗해지고 강이 깨끗해지고 지구가 깨끗해져요. 또한 자녀와 함께 흙공예 만들기에 참여한 한 아버지는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소감도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자녀나 후손들에게 더 자연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하여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봉사단에서 같이 엄마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좋은 활동 하자 그래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이들하고 조금 더 많이 그 자연 활동을 같이 다니면서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봉사단이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도 되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후위기를 알고 앞으로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갈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